옆. 아, 별론데. 너의 패턴은 아니 우비가 더 울 쥐가 되는 매직. 엘리트 잡을 거 누가? 안 주네. 왜 안 준대? 폭탄. 아하, 이건 신성이에요. 너희들의 공격 패턴은 모두 파악했다. 강약, 강약. 두대 때리면 잡을 수 있어. 아니라 잡았네. 모습. 유성 타격. 사용할 수 없음. 이제 엘리트는 누가 잡아주냐. 샘 또비 박대리 쌍절 고니오. 제거. 와, 염력. 이전만 강화하면 되겠다. 얻어내기? 큰 거구나? 큰 거 온다. 그 전에 이중시전 강화해야 된다. 이중시전만 강화하면 된다. 개몽? 개몽 유타?
그건 너무 개몽이겠고. 당장 하자. 큰거 오긴 했는데. 잡았네. 개몽 유타. 유다이. 룬피까지. 이제 평형 안 써도 된다. 제거할 돈 없어서 엘리트를 좀 가야 되는 걸. 바로 신임 조별 과제 모두 해주세요. 구상 사는 게 맞겠지. 아이, 이제 상점에 돈 없이 가야 되잖아. 하여간, 아, 뭐야, 방금 썼는데 안. 이런 덱은 재구성 나오면 짓나요? 아, 니오? 제일 재구성 필요 없는 데가 아니야? 그럼 언제 집나요? 유튜브 각 볼 때. 가격 열심히 다시 원했더니 나오는 흡혈귀. 나랑 흡혈귀 만들래. 재구성은 다른 직업이 프리즘으로 집으면 정말 좋습니다. 이거 팩트임. 웬일로 팩트를.
파괴광선도 남 있으면 좀. 아니 미친. 우 쓰레기. 우 팩트 특 디팩트임. 디팩트 포션 좋을 때 엘리트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. 탐색 도남 있으면 정말 좋음. 탐색은 디팩트가 써도 좋은데. 디펙트가 안 좋은 거지 탐색이 안 좋은 게 아니야. 애초에 퍼런 카드는 다른 캐가 집으면 거의 다 좋은 디펙트라서 안 좋은 거임. 리얼. 그래서 아클로 조각 몸 집었다. 상인색 티백인. 상인색. 보갈 근데 먹긴 하겠는데 이제 스킬 카드 먹을 거 없는데. 다 먹었는데. 아이 그래서 안 먹을 거야? 팩트 중사장에 사망한 뒤 99%는 재구성을 짓지 않았다. 결국 재구성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지. 그럴싸해. 수학을 전공하셨나요? 강몸. 밀로 가야 돼, 밀로 가야 돼. 지금 블리트 잡고 한마킬 프리하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없잖아. 나눠 후원 감사합니다. 내일 해줘. 어둠. 흑흑. 어둠. 어이씨 최책의 노선. 아 뭐 드로 왜 여기서 거지가 지나보냐. 아유 아 컴대야 할 수 있어. 이런 씨. 아유 도라이 겜. 슬더 슬이다 그렇죠. 와 나의 구급 상자를 할까. 상당한 검귀. 재활용 재활용 재활. 어? 얻어내기 맛있는데? 3더 내기. 근데 재활용 없으면
조금 에바긴 해. 끝. 오늘도 디펙트는 걷어낸다. 아이 재활용되나. 아 이거 계속 맨 밑에 진정해요. 이건 그냥 게임일 뿐이에요. 너 입 닥쳐. 빵. 무지개? 무지개 같군. 트롤 트롤라베. 뿅. 아 뭔데 이거. 아씨 진짜. 아이씨. 아휴 가지가지한다 진짜. 가지가지하는 당신에게 말라 죽은 가지. 전류 타격은 근데 괜찮네. 아이 소비는 씨 타격 수비보다 안 좋잖아. 짱나네. 함색 강화해야 되나? 평형이나 배터리 강화하는 게 달팽이 심장 생각해서. 달팽이 심장 달심 호비 지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? 박대리도 강화해야겠다. 승진한 박대리. 이은희의 소비는 수비만 못한 쓰레기 카드니 일단 지우는군요. 한수 배웠습니다. 몇 수 더 배워야겠는데. 이번 달은 소비를 줄여야 해요. 과소비 안 하는 디펙트. 전류 타격이 강해진다. 박대리 강화하려고 했더니 박대리 플러스가 나오네. 어? 이거 구상이야 임마.
구상까지 갈 것도 없네. 너무 허접한데. 아, 아중시전 먹고 싶다. 먹을까? 참아, 내 안에 디펙트. 아이, 먹을까? 먹으면 손해인데 참을 수 없는 고이츠. 참을 수 없는 덱 조금만 더 얇았으면 그냥 저거 하나 놓고 때려 부수는 건데. 대기 조금 지금 대기 지금 조금 조금 지금 파이트해서 아. 냉정함. 블리트 잡았나? 잡았네. 2박에서 너무 시시해서 기억도 안 나는 걸. 그런 녀석이 있었나? 최체계 노선. 이 디펙트님에게 걸린다면 뼈도 줄이지 못할 것이다. 와, 재구성. 아니 근데 자리 있으면 넣겠는데 지금 자리가 없음. 덱이 너무 타이트해. 지금도 안 돌 뻔했어. 소비 때문이야. 소비. 와, 소비가 원인이다. 부자이나 나자. 한 장도 가야 해. 양초 괜찮은데? 핸드 한 장 비울 수 있잖아. 웬만한 유물보다 지금 양초가 훨씬 낫네. 아! 이거 강화했는데. 근데 이 카드, 이 디펙트는 왜 파워 카드가 한 장도 없나요? 너는 전혀 파워하고 있지 않아. 이바이바님 혹시 오게 되면 구독 감사합니다. 아니 해시계까지. 아니
걷어내기 또 하나? 아니 세 개면 됐어. 박대리 강화해야 수비 되겠는데. 미친 달팽이. 잠만. 아 뭐야 이게? 아 저거 평평 떨가가지고 씨. 와 치즈직. 와 치즈직. 5천 치즈 감사합니다. 여기서는 소비 써야겠다. 날 죽이러 온 달팽이는 네가 처음이 아니다. 자, 버접도 갔으니 분탕도 처리했으니 이대로만 갑시다. 걷어내기랑 유성 타격만 쓰면 된다. 뭐지? 유물 스탯이 관리도 있어. 스택. 중스택. 소비 컷. 아 소비 들고 갈걸. 아 됐어. 아 소비와 부활이다. 부상까지 있어서 뭐 이펙트가 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. 소비 있었으면은 냉기로 좀 더 방어도 빨리 올렸을 텐데. 일일이 올려야 되잖아.
배터리 충전으로. 112. 아이 평형 떨어뜨려가지고. 두비나 떨어뜨리지. 아 이거 그냥 맞을거야. 아니야. 아 소비 그립습니다. 아 소비 주지 말걸. 딴거 줄걸. 소비나 줄걸. 시옷비음 말고 시옷비업 줄걸. 아이 방어도 언제 올려 이거. 냉기 서글링 하니까 금방 채우네. 이럴 거였으면은 고비 있는 게 나았을 듯. 다음 턴에 30 네모를 추가로 얻습니다. 뭐 이 자식 방금 연패였어? 방어도 다시 올려야 되네. 맞았는데? 아, 안 맞았네. 뭐야 너 딜 몇이야? 아 취약 막았구나. 취약을 막았었지. 취약? 그런 패턴도 있었지. 전타대기네. 아이 트롤라벳에 트롤만 하고. 니깜라벳.
소전소. 소금통 아무것도 안함. 대게 아무것도 안함. 도자기가 아무것도 안하고 저금통은 이랬구만.